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출퇴근길 상습 정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이 전문 공학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낸 건데요. 이를 적용하면 연간 76억 원이 넘는 주민교통 편익이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골머리를 앓는 안산의 미술관 사거리. 서울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고 피턴을 허용했는데 본선 합류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피턴 합류 지점에 직진 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의왕 경수대로 고천 사거리에서 모락로 사거리도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벌어집니다. 이곳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도로의 신호 시간을 조정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회전 반경 조정을 통한 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출퇴근길 상습 정체와 교통 안전 개선 방안을 만든 곳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 남부 상습 정체 구간 21개에 대해 140일 동안 드론으로 교통 현황을 조사하고 관할 경찰서, 교통공학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낸 개선 방안은 330건. 이를 통해 출근길과 퇴근길 평균 지체도를 차량당 각각 1.6초와 1.7초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감 편익을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연간 76억 600만 원이나 됩니다.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도로 사이도 있고 출퇴근 시간 거리도 이렇게 길다 보니까 소통으로만 하면 도민들이 이제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관할 기관에 배부하는 한편, 교통시설 정비 예산을 관할 시군에 교부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